윤석영입니다. 벌써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름을 대표하는 컬러인 C60번 노란색 컬러와 F01번 노란색 플라워 이 두 가지를 메인으로 해서 여름 느낌이 물씬 나는 아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검지에 있는 팁과 약지에 있는 팁 두 가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검지에 있는 아트 먼저 진행해 볼게요. 먼저 프리퍼레이션 작업이 끝난 팁이나 자연 손톱 위에 저희 NCJ 무자극 베이스 젤 본더나 프라이머가 필요 없는 베이스 젤이죠. 30초 큐어링 들어갈게요. 네, 베이스 젤 30초 큐어가 끝이 났으면 C01 화이트 컬러를 전체적으로 풀코트 진행해주세요. 화이트 컬러가 발색 자체가 좋기 때문에 원콤만으로도 풀코트 디자인이 가능하고요. 네, 이 상태로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30초 큐어가 끝이 났으면 C60번 노란 컬러를 온 브러쉬로 사용을 해서 일자 디프렌치를 진행해줄게요. 온브러쉬 자체가 힘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프렌치 디자인을 정말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 다음 아트 브러쉬 세트 중에 하나인 롱라이너를 사용을 해서 C60번 컬러를 묻혀준 뒤에 윗부분 화이트 라인에 노란색 테두리 라인을 둘러주세요. 약간 알약 같은 느낌으로 디자인한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이어서 윗부분도 연결해주세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다음으로 사용할 제품은 저희 NCJ 플라워 젤 F01번이에요. 뚜껑을 살짝 열어주면 이렇게 노란색의 플라워가 가득 들어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꽃잎과 줄기 그리고 꽃 자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함유량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떠서 오버레이 하듯이 발라줘도 간단하게 디자인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가볍게 떠서 이 흰 부분에 얹어주시고요. 플라워 젤 클리어 자체가 약간 꽃이랑 어울리게 색깔이 살짝 시럽 컬러 느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디자인하기가 훨씬 더 간편해요. 플라워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있는 것보다는 꽃이랑 어울리는 시럽 컬러의 클리어 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게 다양하게 디자인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오버레이 작업을 하지 않아도 셀프 레벨링이 좋기 때문에 바로 이 상태로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별도의 오버레이 작업 없이 바로 미경화 남지 않는 NCJ 탑젤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요. 30초 큐어링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탑젤 큐어가 완성되었고요. 다음으로 사용할 제품은 저희 NCJ 코팅젤이에요. 코팅젤 같은 경우에는 파츠나 데코류를 얹을 때 굉장히 용이하게 잘 사용하고 있고 폼 길이 1에서 2 정도도 간단하게 바르듯이 연장 가능하면서 간편하게 병 안에 들어있어서 또 바르듯이 오버레이가 가능한 정말 편리하고 용이한 제품이에요. 데코류를 얹을 때도 그냥 가볍게 얹어서 원하는 부분에 얹어서 데코만 올려주시면 돼요.
점도가 좋아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얹어주고 큐어하기 직전까지 간단하게 원하는 모양을 맞춰주면 됩니다. 옆으로 살짝 새어나오는 부분은 어차피 젤이어서 큐어가 되면은 투명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데코를 가볍게 얹어준 뒤에 마지막 30초 큐어링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첫 번째 아트가 끝이 났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아트 진행할게요. 프리퍼레이션 작업이 끝난 팁이나 자연 손톱 위에 본더나 프라이머 작업 없이 NCJ 베이스젤 발라주시고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30초 큐어가 끝이 났으면 C60번 노란색 컬러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요. 30초 큐어링 해주세요. 네, 이렇게 30초 큐어가 끝이 났으면 NCJ 아트 브러쉬 세트 중에 하나인 롱라이너에 화이트 컬러를 묻혀서 테두리 라인을 그려주시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발색이 좋기 때문에 별도의 라인 젤이 필요 없이 NCJ 젤을 팔레트에 덜어서 30초 큐어해주세요. 다음으로 NCJ 탑젤을 전체적으로 발라서 기본 배경 디자인은 마무리해주시고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다음으로 사용할 제품은 28번 여름 느낌이 물씬 나는 스티커인데요. 저는 여기서 이 야자수 모양의 스티커를 사용을 할게요. 원형 파츠 몰드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 야자수 모양의 스티커를 뒤집어서 붙여주세요. 그런 다음 F01번 플라워 젤을 가볍게 떠주시고요. 파츠 몰드 안에 가볍게 플라워 젤을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만의 플라워 파츠를 디자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이드에 있는 클리어 젤 자체를 가볍게 떠주신 뒤에 빈 공간을 한 번 더 채워주세요. 이 상태로 30초 큐어해주세요. 30초 큐어가 끝이 났으면 파츠 몰드를 가볍게 꺾어서 완성된 플라워 파츠를 꺼내주세요. 그런 다음에 조금 전 사용했던 코팅 젤을 한 번 더 중심 부분에 올려주시고요. 완성된 플라워 파츠와 코팅 젤 자체가 힘이 좋기 때문에 이 사이드 쪽에 이렇게 커다란 걸 한 번에 작은 거를 여러 개를 한 번에 붙여도 힘이 좋아서 이렇게 잘 버티고 있어요.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마지막으로 플라워 파츠 윗부분에 탑 젤을 살짝 얹어서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오늘 플라워 젤과 노란색 컬러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여름 느낌이 물씬 나는 아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두 번째로 진행했던 약지 아트는 파츠 몰드와 스티커를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아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NCJ 생화젤과 NCJ 컬러를 사용을 해서 간단하고 예쁜 여름 아트 하세요. 여기까지 NCJ 에듀케이터 윤석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